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 반년보다 더 먼저 했다. 사무실 이사하기 전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으니까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을 하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제품이 있냐면 SSD입니다. 근데 SSD인데 뭐 SSD가 뭘 리뷰할 게 뭐가 있다고, 도대체 10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사놓고 리뷰를 안 하고 있었냐. 이걸 원래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 했지? 귀찮았어요. 이 벤치 하는 게 SSD가 또 막 포맷하고 막 갈아 끼고 막 해야 돼서 정말 좀 머리가 아파서 다른 거 먼저 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SSD를 벤치할 대조군은 예전에 제가 투컴 조립할 때 썼었나? 이게 이제 PCI Express 4.0을 사용하는 SSD고, 요거 삼성의 970 EVO입니다. 지금 970 EVO 플러스가 나와서 EVO는 약간 옛날 제품이긴 하지만 970 EVO 플러스 여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요거 두 개, 그러니까 PCI Express 3.0에서 가장 메인 비교군이 될 만한 제품, 그리고 PCI Express 4.0을 사용하는 메인 대조군 제품,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리뷰 제품은 짜잔!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그래픽카드 같이 생겼죠? PCI Express 슬롯에 직접 장착을 할 수 있는 SSD입니다. 이름은 삼성의 PM1725, 용량은 3.2테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신제품으로 구매를 안 하고 그때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컨텐츠 할 거라고 한 100만원? 10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거 신품 가격은 129만원입니다 SSD 하나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물론 용량 때문도 있지만 이 제품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SSD가 서버용. 여러분이 사는 이런 거는 전부 소비자용 제품이고요. 이거는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막 구글 데이터 센터 막 등등 있잖아요. 여러분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것도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품은 PM1725고 그 다음 개선판이라고 해야 되나? 나왔던 제품이 1725A랑 1725B가 있는데 1725B 같은 경우는 최대 용량이 12.8테라까지 있어요. 근데 속도는 약간 더 빠르고 가격은 1200만원. 그리고 PM1735라고 얼마 전에 출시된 PCI Express, 요거는 3.0 8배속 슬롯에 꼽이는 SSD고 4.0 8배속 슬롯에 장착을 하는 PM1735라는 제품은 속도가 더 빨라지고 가격은 12.8테라까지가 용량이 끝이지만 걔도 1280만원. 그러니까 테라당 100만원. 1테라당 100만원입니다. 이런 거는 1테라 구매를 하더라도 얼마 정도 하죠? 요즘 1테라 이거 10 얼마밖에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인데도 이 한 칸짜리에다가 다 받고 기타 부가적인 기능 들어가 있고 속도 더 빠르고 내구성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죠.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이 박을수록 좋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를 벤치마크를 할 부품들, 요거 CPU는 암드 라이젠 3900X, 예전에 제가 송출용 컴퓨터에 사용했었던 CPU죠. 12코어 24스레드. 뭐 과하긴 하지만 굳이 지금 저걸 들고 나온 이유는 지원받았어요. 아무튼 AMD CPU랑 메인보드 두 개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콘텐츠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메인보드도 ASUS의 터프 B550M 플러스, 가장 최근에 나온 칩셋이 달린 메인보드입니다. 인텔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고 AMD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PCI Express 4.0 SSD가 비교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세대에서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는 AMD 제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보급형 메인보드에서 이제 B450 이 이전 메인보드는 PCI Express 4.0 지원을 안 하고 X570 걔만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했었는데 B55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급형 라인업에서도 이제 PCI Express 4.0 뭐 글카라든지 SSD를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칩셋의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의 A12 600W, 이것도 시소닉에서 최근에 나온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죠. 그리고 램은 삼성의 2666MHz 8GB짜리 2개 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저거 오랜만에 벤치 테이블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뭐가 하나 없는데? 아! 글카가 있네. 글카까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ASUS 쪽에서 이거 AMD 라데온 RX 5600XT. 지금 SSD 벤치하기에는 좀 더 시스템이 과하긴 한데 Here comes the money.
네, 그래서 쓰는 겁니다. 벤치마크 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벤치마크 하다 보니까 벤치마크 비교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삼성의 970 프로를 비교군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로 넘어가면 크리스탈 디스크 벤치마크에서는 PM1725가 PCI 익스프레스 3.0 8배속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PCI 익스프레스 3.0 4배속을 사용하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PCI 익스프레스 4.0 4배속을 사용하는 파이어쿠다 520하고는 1기 쪽에서 4K를 제외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쓰기 쪽 성능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PM1725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쓰기 캐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윈도우 쓰기 캐시가 켜져 있는 상태고 PM1725는 꺼져 있는 상태라 다른 친구들의 쓰기 캐시를 끄고 나서는 PM1725가 쓰기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줬고요. 파이어쿠다 520 같은 경우에는 쓰기 캐시를 끄더라도 순차 쓰기 속도에서 PM1725하고 비슷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I/O 성능 테스트에서는 PM1725가 전반적으로 속도도 느렸고 평균 접근 시간까지 높아가지고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쓰기 작업 테스트로 넘어가면 PM1725가 970 프로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속도를 보여줬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높은 속도를 보여줬고요. 다른 제품들의 쓰기 캐시를 끄고 나서는 PM1725가 압도적으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는 여기까지고 결론을 내보면 PM1725가 기본적인 속도는 일반적인 소비자용 제품에 비해서 빠르지만 랜덤 읽기 작업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도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쓰기 캐싱을 사용한다면 성능이 향상되지만 정전 또는 장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손실 또는 손상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업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용 제품하고 굉장히 큰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증 쓰기 용량도 일반적인 SSD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제품의 교체 주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PCI 익스프레스 8배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16배속이 아닌 8배속으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려면 CPU에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많은 AMD의 스레드리퍼나 인텔의 HDD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높은 가격과 사용의 용이성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의 PM1725라는 서버용 SSD 리뷰를 해봤는데 좋은 제품은 맞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소비자용 M.2 NVMe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M.2 NVMe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무슨 제품이죠? 네, 980 프로입니다. 아, 980 프로 1테라 요거 국내 정발에서 예약 받자마자 신청을 해가지고 1차 구매자로 굉장히 빨리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유는 뭐다? 다음 SSD 리뷰는 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삼성 980 프로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원래 하지 않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